누가 토이 카페에서 만점 받았대요? 유튜브만 보고 만점 받았대? 오우, 누구야? 우리 채널이 제일 쉽게 가르치니까. 파트4는, 이번에 좀 신박했어요. 문제가,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어. 첫 문제부터. 일단, 뭐 이런 차트. Robotics and AI. 일단, 로봇이랑 AI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위협적이죠. 중간에 내용 보세요. 보면은, 뭐, Welcome and Introduction. 문제처럼. 그다음에 The Future of Human Roles in Manufacturing. 인간의 역할. 제조업에서. Boosting Robot Intelligence in Practice. 로봇 AI 이런 거죠. 를 실제 살때 AI를 좀 약간 지적 능력을 업시키는 법. Enhancing Precision in Agriculture. 농업에서의 좀더 정확도. 농업에서는 AI 로봇 이런 거 많이 쓴다더라고요. Robot Task Planning with Language Models. C 언어죠. 네,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로봇 태스크를 어떻게 짤 거냐. Q&A. 뭐 항상 이 순서잖아요. 그쵸? 왼쪽에 실시간 있고, 오른쪽에 스피커들이 있어. 근데 이름 있는 게 어렵죠. Cameron Lopez, Colin Hemsworth, George Martin, Liza, Eliza 아니에요. 옛날에 어릴 때 피아노 칠때 엘리제로 비하였었는데, 엘리제, no. Eliza. Eliza가 누구냐면, Eliza가 그 못된 애였는데, 그 캔디인가? 미안. 옛날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못된 애가 일라이저였어. 근데 윌로우 클라크 그리고 샘 미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가격. 그리고 가격이 인 어드밴스가 75불이고 앳더 도어이 100불이요. 그리고 데드라인 있죠? 월요일까지 해야 됐다. 이 행사가 웬 이게 보면은 금요일 8월 16일 금요일에 열리고 Auditorium, 어디? Madison Convention Center에 있는 강당에서 열리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뭐, 항상 내용은 좀 무난합니다. Hello, my name is Rachel Simmons, and I'm planning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conference in August. Before I sign up, I would like to check on some details about the programs that will be offered at the conference. So, could you please help me out?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What time will I get to hear from Eliza Wang and what is she going to talk about? 제가 그랬죠. 예상하면 안 된다고. 이거 나오겠지라고 하면 허를 찌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What time will I get to hear from Eliza Wang and what is she going to talk about? 자, 여러분들 이거 하겠지라 생각하면은 Eliza 이름 놓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면 엘리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Eliza가 어디 있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파트4는 이렇게 화면에 손가락 이렇게 대고 해야 돼. 뒤 밑에 거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손가락 이렇게 대고 해야 돼. 손가락 돌려. 현실적인 조언이죠. 장소랑 시간 나올 거라 예상하면 안 된다니까. 자, 산타돼지님. She's going to have presentation. Okay, have a presentation 아니에요. Give presentation. Give a presentation on입니다. 아니면 she's going to talk about일 수 있는 거. Discuss 주제. 뭐, 요 정도 세 가지가 있겠네요. 포뮬러들. Give a lecture, speech. 일라이자 왕이 열린다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열리면 안 되는데. 이게 beheld가 개최되다라는 뜻이라서, 사람 이름 뒤에 쓸수 없어요, 혜민님. Hi라는 베트남 분께서 will hold a section이라 했는데, lead a section. Lead, or you can also say hold. Section 아니고 session. 순서. 이런 순서. 순서가 있다. S가 둘, COC 두 개잖아. 그러니까 S가 많은 단어. 이렇게 기억하라. 순서. 순서니까, session. 포인트를 거너로 줄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Unfortunately, I get off work at 6 p.m., so I will probably arrive around 6:30 p.m. Will I miss anything if I arrive at that time? 질문에서 발음한 이름이랑 제가 답변한 이름이 발음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라이자를 가지고 엘리사베스라고 읽을 건 아니잖아요. 일라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몇개안 되는데요. 이라이자라고 읽지 않으면 일라이자 아니면 이리자까지 괜찮다. 이리자, 엘리자 뭐이 정도 읽지 않을까요? 이거를 엘리자베스를 읽진 않을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지. 이것까지는 나는 솔직히 오케이. 영어는 그래도 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구엔을 구엔이라 읽지 않으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유튜브를 안 읽으면 어떻게 읽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모음이 소리가 워낙 다양하니까, Eliza, Eliza,
엘리자? 이름을 안 읽고 시나 히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보고 시나 히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죠. Oh, Kevin the brother winner. No problem. Conference will be held at 7 p.m. 맞아요. Will be held. 7시에 열려요. Will start. 오, 잘했네. Will start. It will start. It will begin. 그리고 몇 시에 딱 시작하잖아요. 근데 it will be held는 열리나 개최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conference는요, from 7 p.m. to 10 p.m. 선생님, will start the happy님께서 will start가 나을까요? start가 나을까요? 확정돼. will start 당연히 will 해야셔야죠. start는 현재 시제잖아. 현재 시제를 쓰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거죠. It starts는 현재 시제잖아요. 자, 현재 시제는 반복적 행위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 뭐가 있을까? 뉴스, 드라마 항상 그 시간에 시작하는 거. It starts at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9:20 p.m. 반복적으로 항상. 근데 이건 한 번에 끝나잖아요. It will start at 7 p.m.에 한 번에 시작한대. 그렇죠? 이거는 뭐 고려의 여지가 없죠. 자, 마지막 질문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I'm interested in robotics. Which session would be helpful for people like me? I'm interested in robotics. 이런 것도 이제 들었을 때, 와우, 이게 무슨 말이지? 로보틱스가 아니고 robotics 이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한 거야? I went to Costco 이런 말하면 코스트코 아니지? Automated ATM이 이러면 automated teller machine, auto, auto 하면 auto가 뭐야? Auto.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사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처음 듣고 못 알아들었어. 뒤에 어쩐지 뭔가 그 화면 정지된 듯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두번 읽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나왔어요. 시험이 나왔고, 지금 이거는 이제 기출을 갖다 토대로 제가 다시 복원을 한 거고. Robotics, 보통 내가 이제 놓쳤다 하더라도 두 개가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는. Robot, 두줄 있죠. 산타 돼지님, there are two scheduled sessions related to robotics. 자, 그런 거 거두절미라고 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there are two로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two. 더 말할 필요 없어. 왜냐면 다른 거할말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할말 빨리 해내셔야 되니까 이 there are two, there are two 넘어가세요. 짧게 보이고 싶어. There are two. Good. First, George Martin is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on boosting robot, blah, blah, blah. 그다음에, also, Willa Clark will talk ab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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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t 9 p.m. 맞아요. 이걸 잘 말할 수 있어야지. There are two 말하고,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있죠? 요거를 잘 써먹으면 돼. 여기는 가격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가격이 차트에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 가격 표현이 이거 It will cost 항상 가격은 $75.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If you register in advance. 이거 너무 꿀팁인데. 그다음에 It will cost $100 if you register at the door. 이거 완전 꿀팁인데. 내가 유료 강의에서나 말해주는 그런. 이걸 눈으로 보고 이해 못한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in advance랑 at the door를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위에 옆에 registration이란 단어에서 register이란 동사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George Martin will introduce를 동사로 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쓰세요. 그리고 이 표현들 여기 위에 교재 보이시죠? 저희 토익 스피킹의 정석. 이 교재 안에 이 기본적으로 쉬운 표현들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파트 4는 내가 진짜 제 교재만한 자료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런 표현들, 주옥 같은 표현들을 보고 싶다. 한 권의 책에 잘 정리돼 있다. 그 책, 기억하십시오. 뭐, 해 땡땡, 와이 땡땡, 여기 교재 제가 다 알거든요. 와이 땡땡 교재 제가 직접 쓰기도 썼고. 그것도 훨씬 나아요. 내가 내 책이라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건좀 그렇지만. It costs $75. 맞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현재 시제도 괜찮고, 미래 시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불변의 사실은 또 현재 시제를 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it costs로 써도 괜찮지. 불변의 사실은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답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What time will I get to hear from Eliza Wang and what is she going to talk about? Let's see. At 8:30 p.m., Eliza Wang will talk about
Enhancing precision in agriculture. It will start at 8:30 and finish at 9 p.m. 시간이 남아서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난다라고 말했어요. 많이 더 하고 싶었는데. Please keep that in mind. 근데 그거 뭐 말 안 해도 되니까. Please keep that in mind.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Unfortunately, I get off work at 6 p.m., so I will probably arrive around 6:30 p.m. Will I miss anything if I arrive at that time? Actually, no, you won't miss anything because the first session will start at 7 p.m., so you will arrive before the conference starts. So don't worry. Oh, 누가 토익 카페에서 만점 받았대요? 오. 유튜브만 보고 만점 받았대? 오, 누구야? 영어 잘하는 어린 친구들 요즘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지금의 30, 40대 말고 지금 10대 후반 20대는요. 영어가 기본 장착이 돼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 1, 2, 3 저희 친구들 여기 다니는 학생들 친구들 보면은 내신 못해도 된다. 영어만 잘하고 싶다. 이런 애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채널을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는. 왜? 우리 채널이 제일 쉽게 가르치니까. 자, 그리고 제 마지막 답변입니다. I'm interested in robotics. Which sessions would be helpful for people like me? Well, in that case, there are two. First, at 8 p.m., George Martin will talk about boosting robot intelligence in practice. And then from 9 to 9:30 p.m., Willow Clark will give a presentation on robot task planning with language models. Both of them should be very interesting for you. Please keep that in mind. 방송만 보고 여러분들 점수 잘 받고 싶으면 이런 걸 잘 캡처 탁 해가지고 소스를 이제 그런 거 나 항상 말하죠. 엄마가 시금치나물 무쳤는데 시금치만 띡 내놓는 거랑 위에 깨소금을 소소소소소 뿌려놓는 거랑 프레젠테이션이 다르잖아. 그리고 마지막 시간 남는 건 파트 4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채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